오늘 그 개정된 내용 프린트 두 장 받으셨죠? 이게 국민참여입법센터 그 사이트 주소 적어놨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개정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포될 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게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뭐 강의를 하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허위 매물 올리는 거 예를 들면 허위 매물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현업을 할 때 이게 허위 매물 올린 거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중개업소 공동중개 하는데 예, 7층이라고 올려 보통 층수까지만 올려놓거든요. 아파트 매물을. 그럼 7층에 가서 전화, 7층 몇 톤입니까? 물으니까 손님 데리고 갈 건데 물으니까 예, 7층 가서 전화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7층 가서 전화하니까 9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욕 나오더라고요. 그 왜, 저도 그래. 왜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추정컨대 정확하게 몇 동 몇 호라고 알려주면 남은 물건 빼돌릴까봐 자기 매물 올려놓은 건데 몇 호 가르쳐주면 나중에 이제 그 호수 알아놨다가 공동중개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단독중개 혼자서 양쪽 다 중개한 것처럼 해가지고 보수받고 이렇게 할까봐 그 가장 힘든 거는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의 적이 개업공개사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도 있고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로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정말 슬프더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 저는 허위매물을 안 올려봤는데 이제 허위매물 올리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진짜 많아요. 현업에서 보면 계약이 끝났으면 계약 성사됐으면 이제 매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올려놓고 그 전화하면은 그 물건 있습니까? 짜증나요. 그럼 그 당연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그 정보망에 올라와 있으면 매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진성 매물이라고 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많이 올려놓는다고요.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일단 연락 오면 다른 물건이라도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 이런 걸 많이 해요. 이제 어쨌든 허위 매물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시행령, 시행규칙 두 가지를 드렸는데 시행령부터 보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번에 보니까 중개산물 광고 시 명시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했다. 등록번호 네모해 놓으시고요. 가번에 중개산물 표시 광고 시 그 다음에 나번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할 때 명시해야 될 게 소재지,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인터넷 광고가 몇 번에 있어요? 이것도 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몇 번에 있는지 한번 인터넷 표시 광고가 거기에 25번에 인터넷 25번에 이게 지금 신설해놨죠. 맨 밑에 별표에 보니까 인터넷 표시가 광고할 때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그 다음에 기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그래서 소면, 가중, 거기 이렇게 해서 소면, 가중, 거기 시작. 그래도 일단 내가라도 암기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가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이게 올해 신설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면 다시 프린트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프린트 다시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집에서 이게 출력하려면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짜증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게 비포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용지 설정을 A4로 하려면 A4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표시 광고 25번 밑에 맨 밑에 또 표시 광고할 때 등록번호 추가됐다고 돼 있잖아요. 등록번호. 등록번호 추가되는데 그게 어딘 등록번호가 예, 추가됐습니다. 표시 광고할 때 등록번호 추가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4개를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는지 저도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표시 광고하는 거 또 다른 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네. 43번에 보니까 있네. 43번. 43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표시 광고할 때 명칭, 소재지, 연락처 4번 이게 추가됐다고 등록번호가 5번 대표자 성명
예, 그래서 이 4번 등록번호가 추가됐다는 이야기예요. 찾았습니까? 43번 맨 밑에 까만 별표. 표시 광고할 때 옛날엔 네 가지였는데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만 있었는데 예, 등록번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요. 성명은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도 책임자 성명이 아니라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수업만 들으면 최소한 70점은 보장해 준다고 해서 수업 따더라도 70점 안 나오면 200만 원씩 손해배상해 준다고 했어요. 이 프린트 두 장에 80% 이상 적중시키고 이 요약집 서브노트에서 90% 이상 적중시킵니다. 적중시키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점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수업 듣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고. 이거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벤틀인가? 그 애, 벤틀인가? 윌리엄 동생. 그 지금 서울 유선전에는 애, 그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달 전만 해도 말 못했어요. 지금 말한다고요. 그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말문이 트이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고통받다가 언제 그러면 말문이 트이냐면 10월 달에. 10월 말에. 10월 31일 되면 최고 쉬워져요. 이 과목이.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공인중개사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과목의 특징이 달라요. 민법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죠?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법은 하면 할수록 쉽다고요. 자,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여섯 가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및 기준을 정했다. 예, 그 다음에 라번에 보니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했다. 위탁기관, 수탁기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이라고 하고요. 받는 쪽에서 보면 수탁이라고 하죠. 정반대 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광고에 관한 공인중개사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 모니터링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개업공개사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더라고요. 지금 그 법을 만들 때도. 마번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동국대학교 실무교육에 그 인터넷 강의하는 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강사인데 제가 고유 식별 정보라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합니다. 그 번호만 하면 누군지 식별을 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거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이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남은 주민등록번호도 쓸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니까 신설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번에 보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꼭 이게 국민참여입법센터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지금 현행 조문 오른쪽에는 개정안 나와 있죠. 그 줄친 부분은 뭘까요? 1번에 줄친 부분은 옛날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옛날하고 똑같고 지금 등록번호가 추가됐다고 등록번호 네모 해놓으세요. 옛날에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만 표기했잖아요. 등록번호 하나 추가됐다 했죠? 등록번호 광고할 때 현실적으로는 광고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요 지금 프린트 내드린 거는 서브노트 오늘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추가해놔야 돼. 이건 꼭 버리지 말고. 요약집에 추가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요약집 원고 제출하고 나서 개정된 부분이라고. 아직 개정 확정도 안 됐어요. 이게 6월 달까지 아마 입법 예고가 돼 있을 거예요. 6월 달까지. 그럼 7월 정도 확정돼서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죠? 10월 달 시험 볼 때는 확정될 거라고. 요 프린트 오늘 해드린 거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파일에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버리셔도 돼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할 경우 소, 면, 가, 중, 그, 기, 기가 기타 등등 6번. 그 밖의 이를 기타라고 했어요. 기. 소, 면, 가, 중, 그, 기. 시작.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기타 등등,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에, 그 밖에를 기타라고 했다고, 기타 등등. 자,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부당한 표시 광고.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죠. 1번에 보니까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상이 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2번, 중개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3번, 소비자가 중개상물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이런 거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광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조 4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 지정. 앞에서는 위탁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또 수탁기관이라고 했어요. 수탁기관, 위탁기관은 맡기는 쪽에서 보는 거와 맡아서 하는 쪽에서 보는 게 다르다고요. 수탁기관은 맡아 하는 쪽 입장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1호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번에 보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3호에 보니까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게 영어입니다만은 거의 뭐 한글처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모니터링, 감시, 관찰, 뭐 이런 거, 감독 이런 의미가 있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그 컴퓨터 쳐다보고 이게 허위 광고 있는지 쳐다보는 게 모니터링이잖아요. 쳐다보고 있는 게.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보면 위탁이고요. 맡아 이 공공기관 쪽에서 보면 수탁이죠. 고유식별 정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이거 오늘 개정된 거 이거 반영된 게 있어요. 이거 프린트 이거 보고 찾아보시면 돼요.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아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체납하고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 안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 제가 내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돼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휴대폰까지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어플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문제에 있죠.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 노령연금 받는 분은 오늘 그냥 오늘 5시까지 입금한다고 했어요. 재난 지원금도 오늘 그래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런 분들만 오늘 들어온다고요. 일반인들은 11일 날부터 받아요. 모르겠어요. 업사무소는 모르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일단 발표했어요. 그게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 우리 동네는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그 경기도에서는 그냥 그 뭐지 카드로 주는데 카드에다 그 포인트 형태로 그냥 적립을 해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어제 저녁에 그 카드를 하나씩 갖다 주더라고요. 5만 원짜리 1인당 5만 원짜리
근데 받았는데 또 저보고 또 받으라고 주길래 안 받았어요. 또 두 번 받았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모르고 막 공무원들이 다니고 정신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막 그냥 혹시 몇 동 몇 호세에 받았어요 묻길래 받았어요 했어요. 안 받았다고 또 받아도 되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거 갖다 주더라고요. 공무원들 엄청 힘들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카드 만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들었겠더라고요. 30만 장 만들려면은 농협에.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예를 들면 4대 강사 왜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걸다 납품을 하면 커미션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카드에다 충전해 주면 좋은데 그 지역 화폐 이런 거 만들려면 그 지역 화폐 만드는 데또돈 든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의심스럽긴 하던데 그래도 뭐 고맙죠. 주는 거 고맙게. 벌써 다 써버렸어.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그 얼마 남았는지 잔고 잘못하면 5만 원못 쓸까 봐 그냥 빨리 다 써버렸어요. 헷갈리잖아요.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카드면 얼마 썼다고 다 문자 메시지가 와요. 카드사에서. 그래서 그건 쉬워요. 국민카드 이런 거는 금방 그날 바로 오고 지금 롯데카드는 한 며칠 있다 오고 그러더라고. 카드사별로 조금씩 달라요. 쓴 내용이. 어쨌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 빨리 써야 돼요. 그래야 소상공인들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지금 뭐 경기도는 막 터져나가요. 사람들이 그 재난소득 그거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밖에 나가면 사람 엄청 많죠. 요즘. 예,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런 게. 좋기는 좋은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는 2분의 1 깎아준다. 오늘 문제 있죠? 문제 요 프린트 보면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는 이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서 프린트 잊어먹었으면 들어가 보면 되고 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거기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3번에 있어요. 23번. 23번이 옛날 프린트하고 바뀌었다고요. 구체적 기준이 무궁무진부터 했잖아요. 옛날에는 확, 개운, 해공, 명령, 교 이렇게 했었죠. 근데 확, 부모, 추이세 개가 신설됐어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에요. 프린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제가 이세개 신설된 게 구체적 기준이 얼마인지 확정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 기준이 500으로 이번에 안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확부모 뭐 비슷하잖아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시작.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둘다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400에서 그다음에 확부모 추 부가 뭐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등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즉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 이게 세 개가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으로 신설됐다고. 옛날 프린트하고 달라진 뿐이에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3번 옛날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순서를 바꿨다고요. 똑같은데 구체적 기준 앞에 1, 2, 3 지금 확부모 추 대가리 다 동그라미 해놨죠.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물론 시험에 구체적 기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걸 일단 알고 어차피 500만 원 남겼으면 구체적 기준이 무궁무진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같이 시작.
23번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3번이 옛날하고 순서를 바꿔놨다. 옛날 프린트하고 왜 이게 구체적 기준이 확정이 안 됐다가 500만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체적 기준 50만원 이거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중개보조원을 표시하면 안 되지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면 구체적 기준 50만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6번에 명칭 광반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표시광고가 뭐냐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그 다음에 등록번호 표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등록번호 이걸 표기하지 않거나 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기준 50만원입니다. 자, 시행령 봤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그 뒷에 페이지가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 앞에 큰 글자 말고 뒤에를 보면 큰 글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바뀐 게 모니터링이 분기별 모니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서 분기별이 뭡니까? 3개월이 1분기죠.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라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수시 모니터링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정기검사,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됐다 했죠. 근데 지금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고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30일 이게 신설됐으니까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0일 35번, 35번에 12번, 매 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누가?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 기관이 공공기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모니터링 기관이. 밑줄 치놓으세요.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12번. 이게 지난달에 내드렸던 프린트하고 다르다고 지금 고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수정된 거 개정된 부분만 고쳤고 그 외에는 똑같아요. 옛날하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4번에 보니까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15일 우리 프린트 15일이 49번에 동그라미 8번.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국장 제출 밑줄 치세요. 49번 프린트 찾았어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줄임말입니다. 49번 밑줄 치세요. 지난달에 내릴 땐 프린트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 이게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상처받았어요. 도대체 프린트 언제까지 계속 내줄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정된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항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이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6항에 보니까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 40번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7번 7번 찾았어요? 시도지사 그 슬래시가 밑입니다. 및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조치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게 6항에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40번에 동그라미 7번 찾았죠? 밑줄 지우세요. 프린터 새로 받은 거. 자, 여기까지가 개정된 안이니까 이 개정된 안은 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분실하면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중개 대상물 보겠습니다. 5번 중개 대상물인데 예,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이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중개 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지금 앞에는 빨리 넘어갑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어려워요. 그 사이드에 있는 거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민법도 총칙 앞에 부분이 어렵죠. 어려운 것만 계속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게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토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라리 공법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법도 뭐 재산세 부과 대상, 취득세 부과 대상 다 열거되어 있죠. 열거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냅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안 내죠. 선박이나 항공기는 재산세 내는데 그 왜 그러냐. 법에 그렇게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 세법, 공법 이런 거는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토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해석상. 그래서 어렵다고요. 근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가 개입되려면 일단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 팔 수 없는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는 사고 팔 수
업자나 개인이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그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게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석유는 개인 게 아니죠.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니까 석유가 마이너스 뭐 몇십 달러 이렇게까지 되더라고, 심지어. 이해가 돼요? 마이너스에 파는 거. 오히려 사가지고 가면 돈 준다는 거 이해돼요? 저도 이해 잘 안 되긴 하던데, 그게 왜냐면 보관하려면 보관료 들고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넘쳐나니까 사가지고 가면 오히려 돈 주는 거예요. 어디 폐기채물 하려면 돈 더 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뭐 30달러인가 20달러인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주유소에 그 지금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사가지고 가면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그 지금 돈 받고 팔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엔 지금 오히려 돈 줘요, 사가지고 가면 기름.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럴지는 몰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석유를. 자,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한 토지입니다. 사건이 소멸됐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이 안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사물이 됩니다. 시험에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해가지고 이 신청이 인용돼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입니다. 2번지 중에서 일부만 팔리면 분필을 해야 되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한 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용익 물건만 가능합니다. 담보 물건은 안 됩니다. 담보 물건도 제한 물건이죠. 제한 물건 가능하다 하면 X라고요. 용익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필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담보 물건은 저질유,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거는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은 일필의 일부만도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이것도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 이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법 제2조에 보면 용어 정의는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민법상 건축물은 민법 99조 1항에는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판례는 민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민법상 건축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무자격자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세 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은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에는 뭐가 있냐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입주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되냐 안 되냐 나와가지고 역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 입주권 중에서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추첨기일 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건 청약통장이에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 이런 말 들어가면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동호수가 특정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것이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특정된 것만. 물론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이 분양권도 중개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밖의. 지금 오늘 가장 어려운 게 용어정의 중개상물 그 밖의 이게 뭔지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다고요. 특별히 뭐 전문지식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남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름표를 붙여둔다든지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중개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 시골에 있는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경우 있죠. 나중에 미리 지금 제 친구도 보니까 평당 7,000원 해가지고 나중에 김장할 때 다 뽑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70만원, 100평 해가지고 70만원인데 7만원 계약금만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췄든 안 갖췄든 농작물은. 결론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흑토자, 모래사자, 바이암자, 돌석자, 그 4대강 사업하고 있는 모래 이거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식의 수목.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이거는 동산이라고요. 뽑아가지고 팔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 있죠. 정원수 같은 거.
암석 화강암 캐가지고 파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즉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어려운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밖의 토지, 건축물 세 개가 어려웠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뭐 건축법상 건축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딱 못 박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여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외에 다른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모든 어제 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다 X입니다.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라고요. 이것 말고 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비행기 재산세 내죠. 대한항공 한 달 경상비가 5천억이래요. 5천억 한 달 들어가는 게. 지금 재산세 깎아주더라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산세 지자체에서 깎아줄 수 있죠.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시 반은 50%는 서울시에서 50%는 구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구별로 편차가 심해서 그래요. 강남 3구하고 강북 3구하고 재산세 그대되는 게 차이고. 그럼 그 시 강남에는 돈 많이 받으니까 종부세 이런 거. 종부세도 국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원래 시군구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강남 3구만 전부 다 종부세 낸다고요. 그럼 거기만 돈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국세로 받아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재산세도 마찬가지. 서울만 시군구 반, 서울시에서 반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그걸 25개 구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돈 없는 구에도 나눠주려고. 서울시의 경우는 이번에 재난 기본 지원금도 다시 다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것. 20%가 지자체 부담이잖아요. 또 다 부담하더라고요. 많다는 이야기. 예산이 경기도는 예산 없어가지고 이제 빼고 주더라고. 우리는 미리 받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럼 20%는 빼고 준다고. 그럼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0만 원 중에서. 예, 경기도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안 그랬으면 경기도만 유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했잖아요. 다른 데는 피해 본 사람 뭐 없는 사람한테만 줬는데. 그 왜냐면 뭐 재산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구분하는데 10만 원 주려고 그 구분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잘못하면 뭐 70% 50% 뭘로 구분할 거냐 애매하잖아요. 그 국민건강보험료 뭐 2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주고 넘는 사람 안 준다 하면 그럼 19만 9,999원 내는 사람하고 뭐 10원 더 내는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다 불만 있어요. 지금 또 전 국민 다 준다고 하니까 또 인터넷 댓글 보니까 불만 많더라고요. 현금으로 주지 왜 카드로 주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현금으로 주면 뭐 술을 드시는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그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해요. 바우처 형태로. 근데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준다고요. 그래서 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60만 원 나오는데 또 현금으로 주고 나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댓글도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세 개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요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너무 깊이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시중의 책에 보면 막 이게 돼서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적어놨는데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걸 중개하는 사람 못 봤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없는 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여기에 깊이 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견해 가지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도 돼요. 서서히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자꾸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약간 사이코 돼요. 사람이 너무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맛이 가잖아요. 제 친구들도 제가 서울법대 나온 거 아니지만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절반 정도는 맛이 갔어요. 절반은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지만 나머지 그게 한 절반은 거의
완전히 진짜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해요. 너무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졌어요. 제 친구도 친한 친구, 지금 고향 친구 있는데 지금 장학금 아주 고등학교 때 완전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결혼도 못하고 어디 시골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그 뭐, 하여튼, 재난 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자기가 청구를 해야 받지. 가만히 있으면 못 받잖아요. 신청해야 받는데. 그게 기부한 걸로 간주한다는데 기부해도 뭐 소득이 있어야 기부를 하지. 소득 없는 사람 기부해봐야 소득공제 15% 해준다는데 소득이 있어야 되죠. 면세점 있는 사람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10년간 계속 그 이연해서 그 10년간 앞으로 10년 안에 벌면 계속 공제해준대요. 지금 기부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신불자 행방불명 돼가지고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항상 뭐 찾아가라 해도 한 몇 퍼센트는 안 찾아가거든요. 다 그 친구 안 그래도 연락하니까 연락도 안 되더라고. 이제 미안해가지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돈 이렇게 조금씩 빌리고 한 친구들한테는 그 돈 빌려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만 됩니다. 이거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은행에 융자받을 수는 없다고 이 저당 잡히고, 근데 이거는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죠. 그래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히는 걸 저당이라 하고, 저당권이란 담보로 잡힌 물건을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하죠.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는 되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둘 다 중개상물이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이 세상에서 요 세계만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죠. 다만 공유 지분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뒤에 신청하면 뒤에 신청한 등기는 무효입니까? 아예 각하합니까? 아예 안 받아주죠. 각하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도 등기법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각하. 각하면 아예 심사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똑같 하나의 물건을 하는데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물건이 여러 개인데 임목이 나무가 여러 개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임목 등기하면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 건물,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등등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아래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재단 가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으려면 대출 융자가 많이 안 되니까 대출 많이 받기 위해서 저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지금 1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4페이지까지. 그리고 큰 틀로 보면 중개상물은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국가 소유라 하더라도 계속 공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재산이라고 우리 서브노트에 적어놨어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외적으로 중개사항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용어정의 3문제, 중개사물의 3문제 나옵니다. 쉬었다가 1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